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김영태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중계하는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시는 감독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? 네, 저희 선수들이 뭐 인원도 부족하고 한다. 바꿔줄 선수도 없고 코트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네.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선수들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뭐 보시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또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. 네. 선수들 뭐 교체할 선수도 없었는데 굉장히 네. 어렵게 팀을 이끌고 계시잖아요. 네네. 뭐 솔직한 감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, 저희는 실제로 이 리그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사실 처음 목표였고 지금도 항상 관리하면서 운동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선수 수급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선수들에게 굉장히 지금 고마울 것 같아요. 네. 뭐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?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자기 몫들을 다 해주는 뭐 시합을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항상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명지대학교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제 뭐 다음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감독님 올 시즌 목표와 함께 네. 팬들께 저희는 네. 뭐 항상 이 리그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네. 오늘 같은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영태 감독 만나봤습니다.